네,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해. 자, 일단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예. 둘, 셋, 박! 자, 안녕하세요, 박한솔입니다. 와,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이렇게 음악 네. 주신과 함께 좀 게릴라 생방송 한번 진행을 해봤잖아요. 예. 벌써 3부입니다. 어, 벌써 네. 3부.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가 지금 막 사전 녹화 그쵸? 두 곡을 마치고 돌아왔고요. 그쵸? 지금 다들 약간 좀 땀에 좀 젖어있는 네. 상태인데 네. 한번 이렇게 오늘 이렇게 3부까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또 뭔가 이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아하. 생방송 측에서 미리 먼저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받아주셨고 저희 향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네.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. 우선 서모흔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. 네? 이번 앨범 작업 중 가장 불타올랐던 순간 언제인가요? 불타올랐던 순간이요? 작업 중이에요? 가장 불타올랐던 순간 언제인가요? 저는 뭐 에필로그 영포에버 작업 때 네, 진짜 불타올랐죠. 네, 정말 곡 자체가 레몬스터 곡이기도 하고 또 곡 자체가 뭐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선을 뭔가 터트려야 되는 그런 곡이라서 아 제가 아직 그런 점이 미숙했나 봐요. 좀 작업할 때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제가 20번을 네. 거의 쓰고 반복하고 지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. 네. 진짜 힘들었죠. 네. 우리 뻔했습니다. 우리 파이어 다 같이 녹음할 때 네. 다 같이 녹음하는 거 있었잖아요. 떼창. 형 목소리 제일 컸던 거. 소위 말해서 떼창이라고 하죠. 네. 제가 빠지니 목소리 많이 줄더라고 계시거든요. 파이어. 한번 해볼까요? 같이 둘 셋. 네. 파이어. 파이어. 네, 뭐 이런 걸 다 같이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박효진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들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누가 사투리를 가장 많이 고쳤나요? 역시 윤경이죠. 슈가형이죠, 슈가형. 저는 뭐 거의 이제 서울 사람이죠. 이제 대구 사투리 쓰라고 어색하지 않아요? 네, 원래는 그 불타오르네 그 나레이션이 좀 더 사투리 억양이 강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 저희가 저랑 이렇게 막내라인 세 명이 자꾸 사투리 쓰니까 이런 것도 자꾸 무슨 소리예요? 훨씬 나와요. 무슨 소리예요? 네, 피곤한 거 아니야? 피곤한 거. 뭐, 다시 해봐요. 다시 해봐요. 무슨 소리예요? 와, 진짜 잘하셨네요. 좋습니다. 각자 사투리로 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줄 수 있을까요, 멤버가? 잘한대. 고마워요. 아, 잘한다잉. 아, 이제 약간 전라도 사투리가 어색합니다. 야, 너도 사투리 쓰는구나. 사투리가 어색해요. 아, 정말 호비랑 슈가 형은 정말 사투리가 어색. 이제 사투리가 어색한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서울에 산 지 거의 7년이죠, 7년. 혹시 또 뭐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이 올라오는 게 혹시 있을까요? 네. 오, 그렇습니다. 실시간이잖아요. 라이브. 아,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혹시 또 질문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빠들 사랑해요. 태형이 자세. 형 자세가 어떻길래? 자세 좀 똑바로 해봐요. 아, 사랑해요. 미씨에. 사랑한데 아, 여러 가지가 올라. 호비 되게 어색하대요, 지금. 아, 진짜요? 사투리 되게 어색하대요. 오,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. 몇 개 읽어주세요, 혹시 이름이랑 같이 불러주면서. 윤경 오빠 애교. 네. 윤기 오빠 애교. 윤기 오빠 애교. 질문을 하세요. 질문. 애교가 뭐? 아, 윤기 오빠 애교 올라오네.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애교. 네. 애교 한 번 가나요? 아, 아, 슈퍼 아이돌. 아, 정말. 역시 슈퍼 아이돌이야. 슈퍼 아이돌. 흥탄 꾸미 씨가 염색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. 그냥 막 하는 거예요. 네. 뭐, 그렇죠. 저희 그냥 뭐 제 머리 색깔이랑 앨범 뭐. 커버 색깔이랑 같은 거 아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아닙니다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하다가 뭐 이런 색 하려고 했다 실패해서 이런 색 되기도 하고요. 저런 색 하려고 하다 실패해서 이런 색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런 거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. 예. 지금 댓글이 지나가서 그러는데 안무가 아직도 어이없냐고 물어보십니다. 안무가 우리 지민 씨가 콘서트에서 불타오른 애를 끝난 순간 딱 말했잖아요. 그죠. 아, 정말 어이없네요. 이러면서. 전 전혀 힘들고 지치고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. 네. 그죠. 네. 그냥 어이가, 어이가 없네. 네.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네. 안무가. 그쵸. 좀. 역대급이죠, 네. 네. 아, 이게 체력적으로. 네. 이게 줄 때마다. 네. 아파요, 이게. 네. 숨이 아파, 이게. 아,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다곤 씨가 또 질문해 주셨는데 요번 불타오르네 무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? 항상 불타오르네 무대하면서요?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까? 처음부터 끝 이게 뭐 특정이 뭐 꽂힐 때야. 아, 사실 그게 힘들었어요. 저는
이제 불타오르는 애를 하면 우리가 적당히 이제 어느 부분에서 힘 좀 빼주고 이 부분에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곡 들어오는 게 있어 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. 저는 처음에 일어나는 것부터 좀 힘들어요. 슈가가 불타오르는 시작할 때부터 힘들어요. 네. 아, 힘듭니다. 아 역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. 마지막 떼군 거 아닐까요? 역시 그죠. 네. 그 브릿지 들어가는 네. 그 부분 미쳐버려다 그때가 정말 네. 여러 가지 정말 해리죠.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아니 이쯤이면 좀 약간 그렇게 빡센 안무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아, 필요 있습니다. 아, 예. 방탄이 필요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쯤에서 약간 풀 수도 있는데 하는데 아닙니다. 네.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. 터트려 버리는. 저희 처음 끝까지 강강강이에요. 강강강강.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? 네. 그렇죠. 임지민 씨가 또 이번 뮤비 찍으면서 NG 가장 많이 낸 오빠 누구예요? 지민아. 당연히 지민이 알겠니 지민아. 뒤에 NG 많이 냈어? 네. 아 그때 그거 NG. 그 라이터 가지고 있다가 아우 하는 거 있잖아요. 아 너 그거 봤어? 어, 형 한 거 봤어. 아 정말? 아 그 혼자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많이 NG를 냈습니다. 그 지민 씨가 유독 인기 많은데. 지민 씨 샤샤샤 해달라 합니다. 지민 씨 샤샤샤. 친구를 만난 우리 샤샤샤. 오마이갓. 난 안 봤어요. 난 여기 봤어요. 난 여기 보는 게 편한 것 같아요. 네. 편한 것 같아요. 뽑팀장님 누가 제일 많이 춤 는 것 같냐고 성현정 씨가 질문했어요. 아 누가 맞냐고요? 누가 춤 제일 많이 는 것 같아요. 기대되는데? 저는 랩몬스터요. 아 진짜? 네. 어 진짜 의외인데? 진영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. 아니요 제 표정 굉장히 좋아요. 아, 진영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. 아 질투하지 않습니다. 제가 아, 7년 동안 저 친구의 네. 춤을 봤었잖아요. 아, 네.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 네. 제가 춤을 춘 지 7년이 됐습니다. 네 7년이 됐어요 저 친구가. 네. 그 말이 됩니까? 어 야 나도 5년 됐어. 와 야 와. 진짜 오래 췄다. 네. 사실 거의 웬만한 어떤 네, 어린 네. 댄서들보다 우리가 오래 춘 거 아니에요? 지금 네. 우리랑 같이 춘 댄서들보다 오래 췄다고 우리가. 어? 네, 여기 질문 보면 네. 남준이 오빠 샤샤샤 해줘요. 아, 이거 샤샤샤를 다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샤샤샤요? 네, 여긴 남준이 형만 해줘요. 아니, 저희 노래도 아닌데 왜 항상 그래, 저희가 그러니까, 해달라고? 아까 지민이가 했으니까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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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하세요. 네. 전 불안해요. 네. 누가 제일 춤 못 춰요? 호팀장님. 아, 오빠. 아, 올 팬이 안 오신가 본데? 어, 사실 아, 저희 못 출 멤버 없어요. 네. 네. 저희는 진짜 노력형입니다. 네, 노력파예요. 네. 한 명이라도 없으면 네. 저희 팀 망고가 네. 살아나질 않기 때문에 카메라 이쪽 비추지 말아주세요. 그런 질문 네. 카메라 저쪽으로 네. 카메라 저쪽으로 해주세요.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. 네, 네. 네. 뭐 질문은 별로 안 올라오네요. 지민 씨한테 라이터 진짜 만진 거예요? 라고 올라왔는데 진짜 아. 이게 라이터 진짜 만졌어요, 불을? 네, 진짜 만졌어요. 진짜 안 뜨거웠어요? 그래서 아우 했잖아요. 아우 했잖아요. 그렇게 뜨겁다고 아우 했잖아요. 아 그랬어요? 잠깐 넣었다 빼는 거라 아. 뜨겁진 않았습니다. 네 안무 영상 멋있다고 하시네요. 어제 공개된 그쵸 안무 어제 공개됐죠 아. 안무 영상이. 네. 그렇지. 안무 영상 어? 어땠어요? 여러분. 좋아요. 좋았던 것 그리 올라오겠지? 지금 여기 어플에서 지금 생방송 시청자가 너무 아. 많습니다. 라고 네. 너무 많아도 경고 같으나요? 네, 지금. 네, 다들 너무 많은 게 밑에 빨리 꺼내잖아요. 팬분들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네요. 네. 뭐가 네. 있어요? 다들 한 번씩 용서해 줄게라고 한 번씩 말하시던데요? 네, 아. 말했어요. 무슨 소리죠? 해달라고 한다고요? 용서해 줄게라고 한 번씩 해달라고. 비씨, 다시 한 번? 다시 한번 용서해 줄게라고 하던데요. 네, 뭐, 용서해 줄게라고 어쩌라는 거예요? 그러면 용서부터 해 줄게라고 하면 좋아요. 해 볼까요? 용서해 줄게. 어. 용서해 줄게. 요. 충전해. 용서해 줄게. 용서해 줄게. 임명 딸이 오는 거지. 용서해 줄게. 용서. 아, 진짜. 예, 오리지널, 오리지널, 오리지널. 아, 역시. 안 보여서 그랬던 거잖아요. 무신데요? 역시 그래도 원조는 원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시간이 오래돼서 저희도 생방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.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. 네. 정우 씨 한번 뽑아주세요. 네. 아, 마무리할게요. 아, 네, 뽑은 거 없고요. 아, 네. 여기 네. 써있어요. 네. 아, 김누리 님이 보내주신 SNS 보내주신 질문인데요. 네. 빌보드 200 메인 차트. 오! 방탄소년단 앨범 두 개가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요. 케이팝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합니다. 오우!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오우!
저희가 박수... 대박! 역사상 두 번째? 네, K-POP 역사상 두 번째로 메인 차트에 두 번 연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사실 이거 얼떨떨하지 않나요? 그렇죠. 사실 진짜 얼떨떨해요. 네. 저희가 참 뭐랄까 꿈에만 그리는 그런 빌보드인가 그렇죠. 사실 꿈에도 그리기 힘든 약간 원하먼 일인 줄 알았는데 네. 그렇게 그렇구나.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네. 너무 감사드리고 참 저희 두 앨범이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세 개 네. 베이코하나도 들어가고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. 지금 107위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에 또 대기권 안으로 도전하고 욕심 내봐도 될 것 같은데 욕심 내보죠. 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능연구소와 함께 이렇게 게릴라 생방송 생중계 지금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아까 2부, 1부에서 저희 뭐 이어서 하는 현장이나 혹은 이제 무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본방송은 음악 중심, MBC 음악 중심 곧 시작하니까요. 곧 본방에서 꼭 저희의 무대들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셔서 지금 이 창에 경고가 뜰 정도로 네. 시청자가 너무 많다고 뜰 정도인데 네. 좀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. 저는 곧 추음악 중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방탄 소년단이었습니다. 둘, 셋! 감사합니다! 본방 사진 해주세요! 하트, 하트. 안녕, 안녕. 본방 사진 해주세요. 뭐 하트, 눈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안녕, 안녕. 가름, 가름. 안녕, 안녕. 하트. 몇 명이 부르는 거예요? 거의 3,000명. 끊을게요. 미안, 슬랙 한 번만 한 명만 해주세요. 네, 정말 이게 좀 경쾌하게, 경쾌하게. 하나, 둘, 셋. 아따 잘 친다. 어, 껐다. 네. 꺼졌다. 얘들아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힘들어. 저 괜찮아요.